양송이는 수출 농산물일 뿐 아니다. 단위 생산성이 높고 재배 후 다량의 퇴비가 부산물로 생산되는 이중 효과의 경제 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송이 재배는 1965년부터 시작됐는데 소득증대 특별사업 실시 후 생산 기술면의 기반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표 연도에는 18만 평의 재배 면적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송이 재배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채취된 양송이가 변질되기 전에 가공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과 자금 지원, 생산 지역의 가공 공장 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요구되는 작목입니다. 이 공장 시설은 경북 선산에 세워진 양송이 가공 시설로서 여기서는 금호산 지구 수산단지에서 생산된 양송이가 수출 상품으로 가공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투자에 의해서 단지 구역에 세워진 양송이 가공 처리 공장은 부여 광양 등 여러 곳에 있어서 생산품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화된 양송이의 수출량을 보면 68년도에 43만 달러, 69년도에 124만 달러, 70년도에는 250만 달러 계획에 9월 말 현재 172만 달러의 실적을 보였으므로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될 것이며 우리가 목표하는 천만 달러의 수출도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게 돼서 외화 획득과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